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 번은 목사 부부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정 중에 조별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부부 네 가정의 한조가 돼서 이제 한 차로 이동하며 조별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숙소가 그때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고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때였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그날의 일정을 위해서 이동하는데 눈길이 너무 미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체인을 설치하지 않고는 뭐 이제 꼼짝할 수 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너무나 미끄러져서 저희가 갓길에 차를 대고 이제 체인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 출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당신이 체인을 많이 선교지에서 설치해봤다 하면서 그러시면서 이렇게 체인 설치를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인을 설치를 했으면 잘 차가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더 요란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겁니다. 계속 뒤로 밀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행을 포기하고 차를 갓길에 대고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모습이 좀 불쌍해 보이셨는지 지나가던 택시기사 아저씨께서 기사님이 문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그 체인을 뒤에다 달면 어떡해요? 앞에다 달아야지. 체인을 뒤에다 다니까 그렇게 차가 밀리지. 저희를 약간은 좀 한심한 듯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체인을 앞에다 바로 이렇게 달고 보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소리도 안 나고 아주 운행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은 이제 후륜구동의 차들이 이렇게 주로 이용했었는데 한국에는 전륜구동 차량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체인 다실 일 있으면 앞쪽에 다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일을 겪으면서 물건은 제 쓰임에 맞고 제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해야 그래야 이게 제 용도대로 쓰임받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건만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성경에서 이 노아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천지 창조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가지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되기 시작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인간은 인류는 계속해서 심각한 타락이 이어짐에 따라 이제는 심판하지 않고는 어찌할 지경이 없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한 심정으로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오늘 하십니다. 6장 14절 말씀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한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시작될 거라는 그 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방주 크기도 길이는 한 150여 미터, 폭은 한 23미터, 높이는 14미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식구 전체가 힘을 모아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고, 뭐 10년, 20년 안에,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노아에게 시키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노아와 그 식구들을 비웃었겠습니까?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도 불순종하려고 작정했다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순종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오르신 그분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순종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해야 됩니다. 이 노아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는 그 간격은 이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잖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다, 방주를 만들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고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0년 동안 저희 가정에 저와 저희 아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처가 저와 이제 만나기 전에 교사로 임용을 합격하고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자마다 또 사역지마다 뭐 각각에 놓여져 있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뭐 선교사님이나 일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참 그런 부분을 존중합니다. 사명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존경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일까 기도하다가 그러다 한 2년 전쯤에 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희 부부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지금 할 수 있는 너희들의 순종을 해라. 그런 마음을 지난 10년간 기도하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이제 그때가 임했는데 지금 주시는 마음이 이 교사를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사직서를 내는 날 참 감사하게도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밖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식구들이 기다리고 아내는 이제 행정처리를 하러 들어갔는데 10년 동안 저희는 기도했는데 행정처리는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10분 있다 아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서류 몇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희 아내가 쓴 동행일기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처리해야 할 마지막 절차를 위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서류 두 장 자필로 작성하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어려웠는데 마무리는 참 쉽습니다. 이미 마음 정리가 되었기에 가는 길에는 잠이 쏟아질 정도로 평안했는데 막상 인사하고 돌아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떤 아쉬움도 슬픔도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경주를 잘 마치고 선수가 너무 기쁘지만 그동안의 과정이 스쳐 지나가며 흘리는 눈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보 나 왜 울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예상했던 일이라서 그래서 꼭 같이 오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엄마와 동생의 메시지에 한 번 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또한 교회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 주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허락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격려와 사랑으로 받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사명이고 주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실 뭐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선교지에 나가는 그런 순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오지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그런 순종과 어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을 지나면서 참 저 스스로를 참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순종하고 나니까 마음 한켠에 안정감, 대체수단, 최후의 보루로 여기고 붙들었던 것, 그것이 마치 우상처럼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냥 끊어버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를 붙드시고 저희 아내를 붙들어주시고 저희 가정을 선명하게 은혜의 끈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끈이 너무나도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 전능자의 수준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여주시는 것만큼 보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알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믿는 것이죠. 그냥 믿는 것이죠. 그분이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가장 날 위한 길이고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임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널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넌 나와 그냥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노아에게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 순종에 대한 부담을 주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길이고 영혼에 가장 유익한 길, 옳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평안이 몰려오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참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믿고 신뢰할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대상이 아니세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겠다 순종하며 결단한 것 같이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을 시작한 순종, 내 마음, 내 의지를 꺾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겠다는 순종, 하던 일을 멈추고 방향을 선회하는 순종, 사람마다 각자가 다 이러한 순종의 영역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불치병을 가진 아이를 알게 되었거나 희귀병인 것을 미리 알았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낳기로 한 그 순종, 부정과 부정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정직함을 결정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종,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순종, 또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시부모님과 관계가 어렵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너 용서해라, 너 그와 함께하라, 그 마음에 순종하여 결단한 순종. 여러분, 이런 순종은요 너무나도 귀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또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음을 정하여 그 길 안으로 들어간 순종 못지않게 그 길을 살아가는 매일의 순종이 또 너무나도 중요해요. 방향을 정하고 마음을 정했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일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잖아요. 변화된 현실이 있잖아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가 그 앞에 놓여있던 게 어떤 화창한 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마주해야 했던 현실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들겠다, 그 길을 결단하면서부터 나무를 찾고 나무를 자르고 그 자른 나무를 이동하고 나무에 칠을 하고 나무를 잇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그가 매일 반응해야 했던 순종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든 기간을 70에서 80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12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아무튼 그 세월 살아감 자체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 세월을 매일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픈 아이를 낳기로 하고 그 순종을 드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순종의 삶이고 또 정직함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그 결단한
일상, 그로 인해 마주해야 되는 순종이 또 계속해서 있게 되죠. 선교사로 결단하고 선교지에 가서도 살아감의 순종이 매일 이어지게 됩니다. 용서를 결단하고 마주하는 삶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오노지로라는 97세 된 할아버지, 초밥 장인이 있으십니다. 무려 70년 넘게 초밥을 만드셨고 미슐랭 가이드 3스타 별 3개를 오랫동안 받으셨고 또 이분은 최장수 그 미슐랭 가이드 요리사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이 팔고 있는 초밥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시고 음식을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담아서 판매를 하세요. 나는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 돈 남기는 사람이 아니다. 나의 눈길이 가지 않는 곳에 손님이 앉아 계시면 손님을 살필 수가 없다. 그래서 손님의 테이블은 언제나 내 눈안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가게에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만 손님들에게 대접한다. 재료를 매일 철저히 선별하고 며칠간 공들인 생선이라고 할지라도 그 당일 아침에 맛이 조금이라도 지켜왔던 고수했던 맛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가차없이 버려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고객을 변하지 않게 잘 가장 맛있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을지,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평생을 노력하신 거예요. 일에 대한 자부심, 실력 유지를 위한 그 노력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근데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그 영상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오노지로 할아버지의 손이에요, 손. 그 97세 된 할아버지의 손이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뽀얗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평생을 손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혹시라도 위험에 손이 노출되면 피하고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장갑을 끼고 외출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늘 손을 보호했어요. 제가 이 할아버지의 손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의 손은 어땠을까? 여러분, 노아의 손은 어땠을까요? 방주를 만들라, 말씀에 순종해서 나무를 자르고 찾고 닦고 메고 입고 칠하고 손이 부드러웠겠습니까? 당시 손 보호하는 장갑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뭐 대단한 날카로운 칼이 있었겠습니까? 부딪히고 갈라지고 상처 투성이고 찢겨지고 거칠고 투박한 손 아니었겠습니까? 긴 세월 평생을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일을 했는데 어디 손만 그랬겠습니까? 어깨는 어떻고 허리는 어땠을까요? 멀쩡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방주 만들겠다는 순종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지만 그 순종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에서 감당한 매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를 믿음으로 오늘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노아의 하루하루를 보셨고 그리고 2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방주를 만들어라 한 말씀과 22절 말씀 사이에는 그러면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최소 7, 80년의 세월이 23절, 22절 오기 전까지 그 사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가 순종한 세월이고 세월의 순종이
쌓인 것이죠. 그 표현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다 했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이런 평가, 칭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대로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살아감 자체가 순종인 분들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하나하나를 보고 계세요. 노아는 그런 면에서 인류 최초로 순종의 본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순종했다 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을 보장하지 않지요. 노아가 놓인 상황만 봐도 그렇죠.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락할 수 있죠.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노아를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6장 9절 창세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그의 평가입니다. 동행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노아에게 살아갈 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주님은 그런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알려주세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부분까지. 다른 인류의 누구도 몰랐지만 그래도 노아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됐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해야 하는 그 비참한, 그 안타까운, 그 애통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에서 한 사람 그 마음과 비슷하게 안다고 하면 노아였겠죠. 그런 가운데 구원받는 자신, 자기 가족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은혜인지 노아는 알았겠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도, 그 속에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방주 이야기에서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홍수 심판이 끝나고는 노아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노아의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에 이 정도 분량이 있으면 노아가 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노아의 목소리를 여기에 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말씀했고 노아는 그 말씀에 그냥 그저 순종한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냥 순종한 겁니다. 전 이 대목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방주를 만들겠다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그 사명을 실행했던 매일의 순종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손, 그 거칠고 투박하고 상처나고 찢긴 그 손, 세상에서는 그 손 보면 뭐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손일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순종의 세월에 흔적이 담겨 있는 그 노아의 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손일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세월의 이야기가 그 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후회가 남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돈 주고 스카이다이빙 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 청년의 패기로 했던 것 같은데
4,0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기 전에 이렇게 몇 가지 서류를 좀 무서운 서류를 이렇게 좀 작성을 하더라고요. 각서 띄고 쓰고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지는데 제 차례가 와서 저도 하다 그냥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처음에는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뛰어내리고 아무것도 못 보고 오면 이게 무슨 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눈을 떴어요. 아, 근데 눈을 떠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경관이 펼쳐지는지. 저는 뛰어내리기 전에 그 훈련을 받고, 간단한 훈련을 받고 뛰어내리거든요. 들판에서 훈련을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보이는 건 주변에 들판밖에 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건 들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그 들판 뒤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옆에는 산이 있고 그 산 옆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하늘의 시야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볼 수 없었는데 하늘의 시야에서는 볼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보이는 것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되네. 내 시야, 내 한계는 딱 요 수준밖에 되지 않네.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일들이 이렇게 많겠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께서 꼭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그림을 보면서 지나온 과거와 오늘이라는 현재와 미래를 보시면서 한쪽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런 상황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에요. 가장 소중한 대가도 치르셨어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신뢰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항상 옳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종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결단 이후 그 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오늘 지금 순종할 수 있겠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지금 나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했던 노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불순종에 대한, 자녀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남고 우리에게도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넌 내 말을 듣기만 했구나. 너는 내 말대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가라는 길로 갔거나 노아의 손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마음,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이 순종의 흔적으로 선명하게 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숨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 일어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면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합심하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순종에 대해 고민하고 또 여러분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 것처럼 순종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할 반응입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주 중요한 순종의 영역 앞에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로 가라. 너 그 길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오늘 주를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따라 방주를 제작한 노아의 매일같이 여러분의 일터, 가정, 세상,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분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순종 결단합니다. 오늘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나의 결정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힘과 순종한 능력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순종의 흔적이 내 인생에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또 매일이
이라는 허락하신 삶 앞에 나의 반응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의 흔적이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했던 하나님 노아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종이, 후회 없는 인생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반응이 언제나 주 앞에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힘,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그 힘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으로 그 길 위에 들어섰을 때 매일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와 동행함으로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흔적이 나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는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록하신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직 주를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견고하게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이웃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주여, 긍휼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직접적인 도움이 많은 이웃들과 또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부터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며 주의 살아계심만이 온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와 또 수련회로 계속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팀 각 팀마다 국내로 해외로 간 모든 팀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재정,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 길이 점점점 확장되며 아버지의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갈망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